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 과거의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가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뭐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당 1% 특권층을 공격하고 서민을 대변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사실은 본인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1%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수성과.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구 북구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지만 오늘 이제 세 분 후보자 청문회하고 있는데 그중 관심은 역시 저격수 박영선 의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그동안에 박영선 의원이 40번이나 청문회장에 나섰더라고요. 네. 그러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얼마나 벼르고 계셨죠. 네. 그중에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해서 박영선 후보자가 과거에 청문회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개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증만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금융 거래 정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저희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갖다 주세요. 왜 계속 내겠다고 하고 지금 보냈고 24시간이 지나버리나. 국민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네, 아주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후보의 결혼증명서까지 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니까 재래시장에서 얼마나 썼느냐, 제로페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런 건 좀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정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먼저. 예, 저희 박영선 의원을 이래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로남불하고 그 뭐 그런 거는 또 정치 세계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가 오만불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자료 이야기를 좀 하면은 실제로 아까 이게 지금 자료를 미제출한 자료 목록인데 네. 16명의 국회의원이 자료가 160건, 168건인가 그래 안 냈어요. 1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낼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우자의 통장 사본 내역이라든가 그다음 자녀들의 그 이 입학이나 전학이나 네. 이런 학적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그 수익과 세금 납부 내역 이런 거는 정말 아주 필수적인 세금을 네. 포탈했는지 여부 네. 그것도 뭐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 거 이런 걸 안 내고 후보자 고속도로 통행 내역 이런 거는 이제까지 이런 거 안 낸 사람 없어요. 그래 되고 또 아까 그 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문서답도 너무 많아요. 온누리 상품권 얼마나 썼냐 하니까 답변이 평소 전통시장 애용하고 있다.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정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낼 수 네. 있는 자료도 안 내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총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2245건이고요. 그중에서 145건이 미제출인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앞서 잠깐 나오게 됐지만 사실 여성에게는 묻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유방암 수술을 받았느냐, 받았으면 어느 병원에서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전 학년 성적 증명서, 또 본인의 전 학교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율상으로 보자면 이제까지 어떠한 청문회 후보자들보다도 뭐 건수로 보나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최대한 충실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납득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영선 후보자의 의혹이라고 할까요? 네, 논쟁거리들 볼까요? 아들 이중국적 문제. 네. 아버지가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들이 이중 국적이 됐는데 지금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 지출이 너무 많다, 돈 너무 많이 쓰더라 하는 문제. 또 이 밖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탈루.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제 수술 기록 같은 그건 뭐 좋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보자 그 오피스텔 수익이나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네. 그다음 국회의원 신분, 그냥 민간인 신분도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일 때 해외여행할 때 동반자들에 대한 신상 내역 같은 거 뭐 그런 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액 후원자에 대한 그 내역, 이 사람이 네. 개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뭐지 당연히 내야 될 그리고 또 자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 사본 내역 안 낸다. 그렇게 자기는 남을 공격해놔놓고 자기는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너무 오만한 태도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거는 그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가지고 누가 아마 그 집을 네 채 소유했다 하니까 아 자기는 한 채는 전세 살고 세 채 가지고 있으니까 팩트가 잘못됐다 고발하겠다. 정말 오만한 거죠.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 뭡니까 오만하고 뻔뻔스럽고 내로남불로 저 뭡니까 이거 네. 청문에 임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그 고액 후원자 부분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 고액 후원자라고 주로 칭해지는데요. 이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상당 부분을 확보하신 다음에 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전화를 네. 걸어서 꼬치꼬치 왜 냈느냐, 무슨 관계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역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에 하나하나 꼿꼿이 신원이 노출되고 그 사유들을 공개해야 된다면 사실은 정치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국회의원 모두가 사실 원치 않는 부분일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밝혀지고 수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불쾌한 전화, 추궁받는 네. 전화를 받는다면 그건 옳지 않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늘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 예. 1년 평균 생활비를 4억 6천만 원이나 썼다. 많이 벌면 많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럼요. 우리가 네. 또 많이 벌면 많이 써줘야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벌었느냐 하면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네. 거는 자기가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돈 많이 쓴다고 모질게 무의로 붙였어요. 그때 1년에 한 7억 정도 썼다. 예, 썼다고. 네. 그 자기가 지금 3억 내지 4억 썼잖아요. 사실 3억, 4억이나 7억이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네. 아무나 오만할 뿐더러 답변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는 답변을 안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탈세 의혹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를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는 거는 탈세 의혹이 있다. 이건 굉장히 그 후보자 본인의 그 그래서 자료를 잘 안 내놓는 것 같다. 예, 그래.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뭐 개개 인상에서 수술 그건 좋습니다. 그 내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통장 사본 내역이라든가 뭐 통행료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녀가 어디에 저 학적을 어떻게 변동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네. 안 내놓으면서도 오히려 뭐 고발하겠느니 뭐니 네. 하는 거는 너무 오만하다. 네. 그런 오늘 정말 거죠. 박영선 후보자가 물러서지 않더군요. 이현주 의원이 우리가 청문 당하는 거냐라는 말할 정도였는데 네. 잠깐 만평 하나 볼까요? 저 박영선 후보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 어디 겁니까? 서울신문 만평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저 표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저 후보자들이 다 미안하다 그래요? 네. 미안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일반 국민들께서 좀 안 미안한 후보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근데 그건 뭐 청백리겠죠. 이걸 표 의원님께 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표 의원님 일도 아닌데 그렇지만. 네. 네, 괜찮습니다. 뭐 저도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요. 네. 저희가 단체로 집단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우선은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급 인사라는 그 장관 후보자 혹은 공직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네. 어떤 결점 없는 사람이 없다더라. 이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분들이 살아오시던 한 20, 30년 전부터 청년부터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기간 사이에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다운 계약서라든지 혹은 뭐 수입원에 대한 규명이 불분명한 네.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 자체가 너무 슬픈 우리 사회상이고 앞으로 아마 조금 세대가 네. 좀 내려오면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네. 기대를 다음에는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님 혹시 장관 후보자 또 나가시면. 저는 장관 후보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청렴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말 잘하는 표 회원님이 네. 뭐 우리나라 고향 선후배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 포항의 고향 예. 선후배십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부가 출발할 그러니까 선거 공약 사항에 그 신뢰받는 공직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겠다 하겠다는 것이 5대 그 인사 원칙에 어긋난 사람을 등용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1기 내기 18명 중에 13명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해 11월 내 모든 것에 면제를 주겠다고 하면서 인사 기준을 확 낮췄습니다. 7대 아주, 기준이 됐죠. 네, 네. 7대 그러니까 네. 7대 기준으로 했는데 이 7대 기준 안에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문성열 해수부 장관은 2006년 이후에 위장 전입을 세 번 했습니다. 7대 기준에 따르면은 2005년 이전 거는 불문을 붙이겠다는데 이거는 네. 2006년 이후에 세 번이나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7대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그 부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수십억을 벌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게 이제 이게 되게 공정하게 거. 제가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너무 정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말씀을 끊게 죄송한데 네, 선배님이시니까 네,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표 의원님이 좀 불리한 주제인데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네. 그중에 저희가 주목하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2015년에 한국 선급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뭐 해수부 저 해양대학교 교수라든지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 입사를 하는데 33살 미만만 입사할 수 있는데 36세에 합격한다든지 유효기간이 넘긴 토익 성적표를 냈다든지 또 자기소개서도 썩 잘 쓴 것 같지 않고 천자 기준에 363자 썼는데 합격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언론 보도만을 봤고요. 네.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어떠한 뭐 우리 여당이건 또는 뭐 야당이건 뭐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자녀를 부정하게 채용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의혹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 본인도 사실로 확인되면 장관직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우리 내가 표창원 의원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여당 후보에 접어들었으니까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사퇴하라고는 안 하셨고요. 잘못됐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천자 중에 363자 쓰고 30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여는 연봉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참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가는데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천자 쓰는 만큼 990자 정도 채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청년들은 그렇게 하죠. 보통. 네. 워낙 이게 하늘에 대한 직장이고. 그리고 토익 성적 그 기간이 지나면 0점 처리해야 되는데 1점을 줬어요. 1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 그 서류 기준이 81점으로 통과했는데 80점으로 4명이나 탈락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그 학점이 네. 3.08이었는데
전체 응시자 전체 3.6이에요. 그러면은 다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이 양반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뭡니까 그 25명 서류돼가지고 그것도 면접 점수에서는 5명 중에 7등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당선됐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그 해양대 후보 그 대학교 후보자의 동기가 면접이었고, 그리고 또 이거는 확실히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고 있지도 네. 않았는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채용 비리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 딸 채용과 관련해서 KT의 전무가 이미 구속이 됐고, 오늘 네. 사장이 현재 영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성태 위원 소환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이 어떠십니까? 고모건에 딴 거 하나만 잡으세요.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지난 그 대통령이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그 18명 중에 8명 그냥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네. 인사청문회 받는 사람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고 뭐 무슨 이제 비리가 되더라도 아 배척에서 네. 없나라 뭐 내 사퇴한다 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네. 임명할 거라는 정의원님. 그런 것 때문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저쪽부터 문제 이야기하시죠. 정의원님. 진행자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성태 의원, 네. 뭐 동료 의원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초의 문제가 그 노조에 의해서 불거졌을 때 네. 김성태 의원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식으로 지원을 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계속 말을 바꾸셨고 네. 지금은 모두 온라인 지원이어야 하는데 인편으로 제출했다라는 그런 말씀. 거기다 지금 아마 드러난 확정적인 증거는 기록물인 것 같은데요. 네. 기록물 속에 그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그 청탁을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적혀 있고요. 그 이외에도 6명, 최소 6명이죠. 지금 9명이랍니다. 네. 아, 9명을 들었습니까? 네, 네. 네, 홍문종 의원 비서관들. 그다음에 뭐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만약에 뭐 우리 네. 이 당에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저는 네. 성역 없이 남김없이 모두가 이 KT라는 중요한 그 통신회사의 부정 채용이란 것은 청년 네. 전체에 좀 좌절감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수사되고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게 아니고 대관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하느냐 나는 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죠. 그 부분은 예. 바로 잡고 가고요. 예. 네, 자 과방위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KT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김성태 의원 딸이 연루가 되면서 청문회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준비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 그냥 여쭤볼게요. 제가. 예. 네, 청문회는 당분간은 열기 어렵겠습니까? 원래는 이거 저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여야가 예. 합의한 건데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고 법안심사 소위 일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당분간 연기하자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가지고 예, 뭐 네. 바꾸는 경우도 있는 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왜 채용 비리 예. 이것도 정말 어렵게 민주당 설득해서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도 자유한국당에서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지금 쑥 들어가지 워낙 지금 현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쑥 네. 들어갔다기보다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이 KT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구체적인 진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KT를 어느 정권이든 자기 정권의 손아귀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전 정부에서도 보면은 안종범 그 수석이나 그다음 그 이 비서실장 있죠.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당 인사들도 여러 분이 이렇게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이 정부에서 맨날 그 촛불 정권 들었으니까 이제 좀 놔두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보면 여기 그 수사를 착수하는 것도 정말 그 공정한 비리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보복한다는 느낌과 또 뜬금없이 제대로 채용돼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갔는 황교안 그 대표의 아들 문제를 엮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일단 발단 자체가 내부에서 그 노조의 내부 고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여당에서 연루된 사실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드러난다면 저희는 뭐 누구든지 막론하고 성의 없이 수사라는 이야기고요. 네. KT뿐만 아니라 현재 강원랜드는 재판 중에 있죠. 500여 명 중에 거의 95% 이상이 다 부정 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비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건 어떤 정권이건 간에 이번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공 채용 비리는 없도록 한다. 네. 이런 원칙에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약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수사와 또 수사를 못 믿는다면 특검까지 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발본 세권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관련해서 검찰 재수사 대상에 아시겠지만 곽상도 의원은 포함됐고 조응천 의원은 공교롭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 문제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에 있었으면서 한 분은 민주당 의원인데 포함되지 않았고 재수사 대상에 한 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공교롭게 재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도 역시 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야당을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학의 사건 특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모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특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재수사 운운하고 특위를 설치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야당 탄압을 검찰의 손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의 사건만 벌써 세 번째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나 곽상도 의원 등의 외압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길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은 본인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나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수사관 등이 곽상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외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물타기를 멈추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자, 당사자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두 사람 다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두 사람 다 주장하는 게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때 왜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임명되는데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느냐 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경찰이 그때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내가 이거 걱정이다 싶어서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아니라는데 왜 없는 일을 덮어씌우냐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 김학의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고를 그 경찰에서 하니까 청와대에서 오히려 그 수사국장을 망거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압수수색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10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적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청와대 관계 라인에 박관천, 그 조응천, 그다음 그 곽상도고. 네. 그래도 검찰 쪽에 같으면은 최동욱 네, 검찰총장 이 네 명이 네.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은 당연히 네 명을 다시 같이 그 수사선상에 올리는 거 업무를 했다 네. 하면 그래야 되는데 특정인을 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KBS가 3월 24일 날 그 단독으로 특집을 했는데 압력을 넣은 사람은 그 조응천이라고 아주 그냥 나는 경찰의 진술이 예. 있었습니다. 예, 네. 경찰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의 출발 자체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3월 17일 날 외국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이거 수사라고 이야기해서 출발했고 네. 그러자마자 민주당이 대뜸 이야기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아예 공개 발언이 황교안과 곽상도가 답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겟이 정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법무부 검찰 과거사 네. 위원회에서 네. 대뜸 이야기하는 게 네. 곽상도 의원 빼고 그리고 최동욱 빼고 딱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속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2013년 그 당시에 불거진 네. 일들이 지금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검증과 수사.
네. 과연 김학의라는 법무차관 후보자가 적임자냐. 지금 인사청문회 막 이뤄지고 있듯이. 네. 그런데 동영상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검증 전에 얼마나 경찰이 보고를 했느냐. 그다음에 네. 민정수석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경찰은 서면으로까지 보고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올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사를 할 만한 범죄 혐의점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영역이거든요. 네. 수사의 영역으로 놓은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계속 기각됩니다. 반려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경찰에 올린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뇌물죄로 네. 의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다 동영상에 확실하게 김학의 차관의 얼굴이 보이는데도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속해 있었던 수사의 외압이 누구에게서 행해졌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이름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제 수사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대한 것들을 밝히다 보면 줄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록이 남겨졌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여야가 네. 입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국민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쟁의 네.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간단하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 수사할 거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검찰이 그렇게 알면서도 뭉개뜨리려고 그랬다면 당시에 검찰총장인 최동욱은 왜 집어넣지 않느냐라는 야당 주장은? 최동욱 총장의 임기가 2013년 9월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은 11월이에요. 2014년까지도 넘어갑니다. 네, 네. 그 뒤로 넘어가죠. 1차 네. 보고서가 나온 게 11월이고요. 네.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역할은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그 9월에 네. TMC까지 있었는지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공석인 때부터 네. 후임이 지정된 다음부터 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최동욱 총장이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은 물론, 아니고. 네, 제주사위에서 수사 대상으로 한 사람들만 수사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이거는 저 정태호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라서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예, 문제 예. 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손혜원 의원은 1985년부터 이제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독립유공자를 해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인데 거절을 됐어요. 거절을 됐는 이유가 해방 이후에 이분이 남로당 활동을 하고 북한에 간첩할 북한에 가가지고 1개월인가 있어가지고 그 간첩 교육을 받아와서 간첩 활동을 했다. 이것 때문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기준을 바꿔가 해방 이후에 그 사회주의 활동을 해도 그 보훈 대상자를 한다. 그렇게 되는데 간첩 활동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기준에서는 네. 이 보훈 대상 될 수도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 자료도 안 주고. 그래도 그 반대되는 그러면은 네. 그 해방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그러면은 클리어 됐느냐? 그냥 클리어 되지도 않은데도 보다 네. 바로 되는 거는 바로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보훈처장을 불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기 때문이라는 게 명백해지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1948년 11월 11일 날 남로당에 연루돼서 여순 반란을 일으킨 죄로 사형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섰을 때 상대방 윤보선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메카시즘 안 된다. 종북머리 색깔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약상 김원봉도 마찬가지고요. 해방정국에서 이념이 무슨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권 회복하겠다. 일제로부터 다시 되찾자. 그렇게 노력한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사실은 독립유공자고 애국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의 네. 기준의 변경인 거고요. 두 번째, 그 손혜원 의원의 부친께서 간첩활동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관 한두 명의 진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그런 서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옳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 다 아쉽겠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